공식 TV. 정례당 공식 방송인가요? 아 예. 정례당 공식 방송. 아 그렇군요. 네. 아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네. 정청래 의원과 함께하는 겁니까? 네 오. 지금 정례당 당원들입니다. 아 이렇게 많아요 당원들. 네. 저희들은 아, 정례당 깃발 보이시죠? 네네. 정례당 깃발 좀 찍어주세요. 네. 아 탱크네요 탱크. 네. 당대포. 아, 그래서 저희는 항상 네. 4시에 네.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정례당 아. 집회를 따로 합니다 이렇게. 아유. 네. 네. 그래서 야.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사는 이유가 있어요. 네. 우리는 이순신 장군 명량해전의 울돌목 전사로서 네. 정권교체의 길목을 지킨다. 아~ 그런 뜻에서 우리 청래당 당원들은 네. 명량해전의 울돌목 전사 정신으로 뭉친 네. 정권교체의 SNS 전사들이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수 한번. 그것을 결의하는 자리입니다. 네. 여러분 박수 소리가 작아요. 자 청래당 반대. 오마이TV에서 생방송 중이에요. 네. 네. 지금 오마이TV에서 생방송 중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청래당은 선량한 독재, 네. 비판받지 않는 독재와 그리고 전 당원의 완전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양쪽 모순을 다 해결하는 네. 그런 정당입니다. 네. 자, 청래당 총재 만세! 만세! 네. 네. 야, 유쾌하게 이렇게 청래당이 올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네. 일사불란하게. 아니 정말 뜨겁네요, 청래당. 네. 뜨겁네요. 네. 놀랐습니다 저는. 네. 네. 청래당 조직을 이길 자 누가 있느냐?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다 붙어라. 네. 일단 매기네요. 네. 네. 그래서 우리는 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처럼 네. 제3지대 네. 빅텐트 네. 이걸 위해서 정권 교체를 위한 모든 카페 게시판 다 모여라. 그 정권 교체를 위한 빅텐트를 청래당 중심으로 이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근데 진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니면 저희 보여주세요. 네.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네. 청래당 네. 당원이라는 자, 것을 청래당 만세! 청래당 만세! 정권 교체 만세! 야. 왜 이렇게 일상을 나네. 대단합니다. 네. 아, 그러니까 표정이 다 밝으세요. 네. 네. 보기 좋으세요. 어떻게든 자랑을 하려고. 청래당 성격은요. 청래당은 네. 정청래를 지키는 사람들, 정청래 팬클럽입니다. 네. 근데 정청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데 정청래를 누가 제일 사랑할까? 누가 제일 사랑할까? 네. 그래서 봤을 때 정청래를 제일 사랑하는 정청래야. 그래서 정청래 팬클럽 회장은 정청래입니다. 그리고 청래당이란 뜻은 내가 청래당 이런 뜻입니다. 내가 정청래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청래당 총재는 정청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의원님 저희가 생방송 중이기 때문에 네, 네. 여기 이렇게 시청자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네. 전국에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네. 외투로 오늘 입춘이에요. 네. 네, 새해 새봄 어떻게 맞이할지 네. 뜨거운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뜨거운 연대 인사. 네, 입춘인데요. 출래 불사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봄이 왔건만 봄이 우리는 봄을 느낄 수 없다라는 거죠. 아직은 2월 4일상 절기상으로는 입춘이지만 대한민국의 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둠을 뚫고 빛의 한 줄기가 우리 광화문 촛불로서 비춰지고 있는데 끝난 게 아닙니다. 탄핵이 인용되고 60일 이내에 정권교체가 되고 그리고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민주정부가 각종 적폐와 유신 망령 그리고 친일파 척결 그리고 각종 반민주적인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는 민주정부와 그 일을 다 했을 때 대한민국은 진정으로 새 봄이 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봄을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광화문에서 더다시 오늘 촛불을 들게 됐다. 그리고 이재용 반드시 구속시키고 그리고 박근혜도 제가 예언합니다. 탄핵이 인용되고 박근혜는 삼성동 집으로 못 가고 서울구치소로 가게 될 것 같다. 이것이 저의 또 하나의 예언이자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근혜는 피의자로 지금 명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완벽하게 잃는 순간 피의자에 불과하고 그러면 최순실도 구속되어 있고 김기춘, 조윤선 다 구속되어 있는데 많이는 법 앞에 평등해야 됩니다. 박근혜도 법 앞에 평등함을 대한민국의 법정신이 구현되는 것은 바로 서울구치소 직행하는 거다. 네. 여러분 정권 교체 전에 박근혜를 서울구치소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정청래 전 의원 만나왔습니다. 네, 자.